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캠퍼님들에게 수납은 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옷가지나 식자재 같은 부피는 크지만 무게는 가벼운 것들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수납하기 위한 수납가방 하나를 추천드리려 합니다. 이 제품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팝업 오거나이저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캠핑 코너가 아닌 자동차 용품 코너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보시는 캠퍼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품 포장에 상품 사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버리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접고 펴는 방법은 한번 읽어두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매장가 기준 21,990원인데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크기는 약 73리터로 충분히 큽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접었을 때 무게가 매우 가볍고 부피가 작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접히기 때문에 어디든 편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펼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체결고리를 풀어준 후 접힌 부분을 잡아당겨만 주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팝업되어 펼쳐지고 혼자서 자립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넣고 빼기도 쉽습니다. 접는 방법은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옆면의 고리를 한쪽씩 잡아당겨주면서 그쪽 부분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체결고리를 채워주신 후 옆면을 정리해줍니다. 외부에는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는 메인 손잡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깨 스트랩은 없습니다. 이 제품의 바깥에는 메쉬로 된 큰 4개의 포켓이 있습니다. 자주 꺼내는 물건을 넣어주시면 편리합니다. 메쉬는 일반 천 소재가 아닌 튼튼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옆면에도 두 개의 보조 손잡이가 있어서 두 명이 나눠서 들 때 편리합니다. 상부 커버는 전면 메쉬 소재라서 내부의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젖은 옷가지를 넣어도 잘 마릅니다. 지퍼도 투웨이 방색이라 더욱 편리합니다. 겉면의 소재는 튼튼한 나일론 소재인데 오염에도 강하고 쉽게 닦을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바닥 쪽에 별도의 보강재가 없어서 무거운 물건을 넣으면 아래쪽으로 처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별도로 사용자가 보강재를 만들어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부에도 별도의 메쉬 포켓 4개가 있어서 나눠 담아야 하는 것들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 야외나 쇼핑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야외에서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아이템이었습니다. 수납은 정말 놀랄만큼 많이 들어가는데요. 재원표상 73리터지만 상하 좌우로 늘어나는 구조라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4인 정도 가족의 옷가지나 보냉이 필요 없는 다양한 식자재들은 이 가방 한 개면 충분합니다.
특히 캠핑장에서 모두 사용하고 돌아오는 식자재라든지 가스캔 등을 담아가시면 오실 때는 착착 접어서 빈틈에 수납하고 오시면 전혀 부피에 부담이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